자, 그가 나타났습니다. 핵심 당사자 이 국정농단을 최초로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잠적 두 달 만에 드디어 서울중앙지법에 저렇게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.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남색 코트를 입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계단을 향해 서울중앙지법 공판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고영태 씨 참 오랜만입니다. 연락 부절, 잠적 두 달 만에 드디어 구청 공판에서 최순실 씨와 마주하기 위해서 지금 공판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몸수색을 하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공판장에 들어.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것 같고요. 417호 대법정입니다. 조길밖에 못 들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취재진들이 아마 장례 장사진을 치고 있었는데 속도로 봤을 때는 문으로 서관 문으로 돌아가지고 2층으로 입구가 있는데 바로 전속력으로 뭐 기자들이 전혀 질문도 못하고 답변도 받지 않고 바로 들어갔습니다. 그 이유는 얘기를 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법정에 가서 아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빨리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잠시만요. 지금 방금 전 그러니까 1시 54분쯤에 모습을 드러냈던 고영태 씨의 방금 전 모습 저희가 생생한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냥 이현정 의원님, 육안으로 봤을 때 고영태 씨는 두 달 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했던 것과는 용모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마 오늘 이제 노란 봉투를 들고 가는 거 보니까 자기 이제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참고 자료들을 들고 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뭔가 일단 오늘 최순실과 거의 지금 한 1년 사이 첫 아마 대면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뭐 물론 이야기 못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재판에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마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.